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군청에 나와 있는데요. 또 어떤 걸 또 시키실지 궁금한데 뭐 하려고 온 거예요, 고령군청에는? 어? 지금 뭐 하세요? 네? 지금 바쁜데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뭐야?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오세요, 따로 오세요, 빨리. 갑자기 납치를 당해가지고. 아, 예. 인사드릴게. 안녕하십니까, 예. 선배님. 오늘 1일 직업 체험 항공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령군청 문화유산과에. 문화유산과? 예, 근무하고 있는 박일찬이라고 합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봉관리 고분군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발굴 조사를 좀 했고, 그걸 이제 오늘 그 전문가 검토 회의를 지금 하는 그날입니다. 예. 저 같은 신빙이가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괜찮나요? 예, 예. 저만 구두를 신고 우리 선배님은 등산화를 신고 오셨던데. 저희 업무 특성상 유적이라든지 유구들이 야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정을 잘못했지. 말을 선정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 야외에서 소주 먹기 좋죠. 경과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만 좀 채워. 일단 현장으로 보시죠. 혹시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신발 이렇게 신고 오신 건가요? 반지템 신고 진짜 오늘 의상 컨셉이 좀 되게 언밸런스 하신데. 아니, 공무원이라 그래가지고 나 앉아서 프린트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힘들어. 선배님 끈 없어요, 끈? 어? 네, 저 아니, 공무원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선배님 먼저 갔다 오시라 그럴까요? 고분군 갈 때도 이 정도 높이 올라가야 돼요? 또 올라가야 돼요? 부산동 고분군 갈 때도? 그러니까 내가 후회한다 했잖아요, 분명히. 뭐야? 진짜 뭐야? 진짜 뭔데? 빨리. 아니, 거짓말. 아이가 거짓말 아니 진짜. 빨리 가. 심장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저는 늘 이런 거를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요? 세금이 일산이에요?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등산을 안 해요. 근데 보면 턱선이 있으네요. 턱선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요? 아닌데, 살이 많이 쪘는데. 낙엽 쓰고 그 다음에 고분을 피해가 이게 배수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대갈 시대에 이게 동일 시기에 그러니까 고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길을 개척하시는 느낌이신데 원래 있던 길 맞죠? 나 정글의 박스 데리고 온 거 아니죠, 지금? 이 마을 주민들은 여기를 자주 다녀요. 야, 그러면 고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약간 장수하시겠다. 그렇죠, 예. 진짜요? 아니, 그 이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어? 저기를 가야 돼요, 저기. 어? 평지에 평지. 예? 네? 여기 저기까지 평지라고요. 여기서 저까지 평지인데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아니, 저기를 가야 돼요. 저기를 가야 진짜 진정한 부산동 고분군의 묘미를 느낄 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낙타등처럼 흘러 솟아있는 것을 이제 봉토분이라 하는데 이게 다 고분군인 거고요. 그래서 이 일대를 다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여기 가장 하면은 오다가 다 돌아가세요. 돌아갈만 한 거리 아닌가요? 근데 여기 와보시면 다들 놀라는데
네, 괜찮아요. 주인님 성격 되게 좋아가지고 아까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복수해달라 했어요. 언제 지금 파쇄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 예. 맛있게 하십시오. 식단이 생각보다 푸짐한 것 같은데. 잘 나온 편이에요? 못 나온 편이에요? 아니요, 늘 나오던 이 정도 이상은 나옵니다. 아, 이 정도 이상은 나와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쪽으로 이게 파견온 공무원들이 여기다 참 밥을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예. 혹시 이제 재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7년 정도 접어들고 있어요.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는 아직 많이 안 되겠습니다. 정말요? 네. 결혼하셨어요? 네. 아, 아내분은 딸하고 아들. 네. 6살 딸하고 4살 아들. 저는 몇 살인지 안 물어보세요. 10대 초반. 네? 촬영 여보세요. 아니, 진짜 높여서 한 건데. 선배님. 그러면은 저기 앉아 계신 분은 몇 살 같이 보여요? 여성분의 나이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딱 봐도 25살 아닙니까? 아유, 이게 많이 틀렸잖아. 많이 틀렸잖아. 이게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아니, 진짜 몇 살 같아요? 우리 아내분한테 한 영상 편지 한번 해야죠. 아, 제가 그 항상 집에 늦게 들어가고 애들하고 못 놀아주고 그래서 참 미안하고 항상 가슴 속에는 집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돼서 미안하다. 그래도 사랑한다. 이름 부르면서 신이야 사랑해. 공무원의 장점이나 단점 오늘 하루 체험해본 건데 솔직히 엄청 편할 줄 알았어요. 앉아서 좀 있고 할 줄 알았는데 뭐든지 저는 이제 쉬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식사도 제대로 먹으셨어요? 아니 아닙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